자, 다시 이 겹잡이 차고 스테퍼를 올라서 책을 읽어봅시다. 왜 스트리밍이 안 되지? 조금 더 봐. 오케이. 조금 더 올리고. 와, 두 권인데 먼저 1일 1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다 말았는데 1장부터 읽어볼게요. 앞에 얘기는 나중에 다 나올 거고. 자. 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실체가 거의 예술 쪽이야. 털? 1.0. 뒤부터 돋보기 이렇게 해야 돼. 요즘은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 17만 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이 인류 같은 17만 년 됐구나. 인간이 세 끼를 배부르게 먹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않는 최근의 일이다. 일본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후 허허벌판에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후부터라고 할수 있다. 그 이전에는 보통의 서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옛날에는 매일 세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신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애당초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할수 있게 된 것은 농경 문화가 시작된 이후의 일이다. 중국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2000년 전후이므로 4000년 정도 된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벼농사? 중국보다는 저쪽 동남아 쪽이 아닌가? 벼농사. 4,000년 전. 4,000년 전. 그전 16만 6천 년 동안은 수렵문화 시대였으므로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며칠씩이라도 굶어야 했다. 하지만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천재지변이나 기후변동, 기근의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어 왔다. 즉, 인류 역사는 기아와 투쟁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WFP가 공표한 기아 현황 지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이 진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는 심각한 기아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아란 신장에 맞는 적절한 최소 체중을 유지할 수 없고,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재해나 오랜 분쟁, 그리고 극도의 빈곤 탓으로 최소한의 식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조명이 있으면 더 낫겠지? 그런데 이 기아 현황 지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다. 기아 상태에 있는 나라의 출산율은 높다는 것이다. 아, 기아지아 지역 출산율. 뭐 이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출산하겠지. 얼핏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 선진국들은 포식 상태에 있으면서 출산율이 극도로 낮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동물로 치면 멸종 위기종에 해당한다. 이대로 가면 수만 년 후에는 기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극단적인 추론도 가능하다. 이런 생명력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기아는 물론이고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년전쟁이라는 수많은 위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혹시 베이징 원인은 중국인의 선조, 자가 원인은 아시아인,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인의 선조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멸망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멸망할지 할리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멸망한 뒤 지구상의 자취를 감췄다. 현재의 백인, 흑인, 황인종의 선조는 17만 년 전에 킬리만자로 부근에서 유래된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명명된 단한 사람의 여성이다. 기아 상태인 나라에서는 인구 폭발이 문제가 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과거의 정수를 동원해도 출산율의 저하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과연 인종의 문제 때문일까? 우리는 임신율이 낮은 종족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조부모 시대, 즉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보통 부부 한 쌍이 평균 4, 5명의 아이를 낳았다. 우리 현대인들은 인류 존망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따라서 굶주림과 추위, 감염에 처했을 때야말로 살아갈 힘을 내는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력의 근원이 바로 인류가 위기를 뛰어넘음으로써 획득해온 생명용 유전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아 지역 출산율이 높은 건 굶주림과 추위,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생명용 유전자가 마련이 되니까 그런 되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아 지역, 지역 사람들이, 더 건강해. 더 건강하지 않은 이유. 충분히 먹지 못해서. 못해서? 생명력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다. 기아를 극복하는 기아 유전자, 기아 상태에서도 살아남는 연명 유전자, 감염을 이겨내는 면역 유전자, 암과 싸우는 항암 유전자, 노화와 병을 치유하는 수복 유전자 등 우리 몸속에는 셀수 없이 많은 유전자가 있다. 생명력 유전자. 유전자. 그런 것들이 운명. 다만 불편한 것은 굶주림이나 추위에 내몰리지 않으면 생명력 유전자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못 먹고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겠네. 게다가 포식 상태에서는 오히려 신체를 노화시키고, 그러니까 배부른 상태는 신체를 노화시킨다.
신체를 노화시킨다. 출산율을 낮추면 면역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나이 삶을 살기 위해,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생명력 유전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명력 유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이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니까. 여기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지 아닌지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특성을 정확히 관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기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선조들은 적은 식량에서 가능한 많은 영양소도 흡수할 수 있는 유전자를 획득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 유전자를 구성하는 유전자 중의 하나인 기하 유전자이다. 겨우 식량을 손에 넣었지만 다음에 언제 또 식량을 얻게 될지 알수 없다. 그래서 조그만 식량을 섭취해도 즉시 지방으로 몸에 축적될 수 있는 체질을 획득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몸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선조들은 기아와 싸우면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소량의 식사로도 살이 찌는 체질은 인류가 진화할 결과라고 할수 있다. 먹는 것을 지방으로 바꿔서 효과적으로 몸 안에 보존하는 기아 유전자는 그 기능을 가리켜 검약 유전자라고도 한다. TV에서 종종 볼수 있는 대식가 연예인들 중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많은 체형인 사람들이 있다. 이는 기아 유전자가 결여된 보기 드문 경우로 실제로 기아에 직면하게 되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먹은 만큼 내장 지방에 축적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류는 17만 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시루틴 유전자. 기아 유전자는 소량의 식사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말하자면 에너지 절약 유전자이다. 이 유전자와 함께 인류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중요한 유전자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연명 유전자. 시루트인. 연명 유전자인데 TV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루트인 유전자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더욱더 생명력이 활발해지고 젊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불교의 단식이나 이슬람교의 라마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포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식하는 편이 오래 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동물들에게 먹이의 양을 달리하여 생존기간을 관찰해 보았다. 그러자 먹이를 40%쯤 줬을 때 연명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수명도 길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포식하는 원숭이는 털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면서 달력도 잃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생물이 기아 상태를 했을 때 어떻게 시루트인 유전자이다. 한층 더 조사한 결과 이 유전자는 공복 상태에 있을 때 50조개에 달하는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모두 스캔하여 손상되거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가 면역이야? 자기 치료? 자가 포식? 포식. 치료. 면역. 이런 게 좋아진다는 얘기네. 그래서 젊어지고, 젊어진다. 이 시루틴 유전자의 발현으로 인류는 지금껏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생명을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생명력 유전자라고 할수 있다. 시루틴 유전자는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기아 유전자는 앞으로 다시 번식 유전자, 면역 유전자, 회복 유전자라는 생명력 유전자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 유전자를 활성시키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생명력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거다 이거지. 하루 한끼 식생활 건강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건강의 비결은 배가 조금 덜 차게 먹는 것이라 하여 배부르게 먹는 것은 경계해왔다.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게 배부르게 먹지 말라는 거네. 그게 먹지 마라. 이건 식사 습관. 일단 배부르게 먹지만 그 이유는 그런 유전자들이 확실히 발현될 수 있는 식생활 방식을 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면 문제가 공복,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나는 하루에 한끼 먹어도 별로 배가 안 고파. 그럴 땐 효과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문제네. 허기감이? 없어. 별로. 문제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비만이 풍요로운 삶의 상징인 나라도 있다. 물론 우리도 우량과 많이 먹지 말란 얘기고 뭐 같은 얘기고 계속 뭐 젊고 활기찬 생활로 외양의 젊음이 아름다운 보통은 내 나이보다 20세 정도 어리게 보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여 이 사람. 배부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뭐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인류는 굶주림과 추위로 대표되는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명력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 즉 우리 몸속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인체는 변화 환경에 적응하여 항상 최적화되도록 진화해왔다. 이런 인류의 적응력과 환경에 최적화된 인류는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생명력 유전자로 말하자면 굶주림과 추위에 내몰릴 때일수록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즉, 기아 상태일 때는 적은 양의 에너지 소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검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굶고 추위에 덜덜 떨어라는 얘기네. 그런데 불편하게도 최적화된 유전자는 어떤 조건으로 한번 설정되면 환경이 변해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다시 몇만 년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굶주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적응력을 발휘하는 힘을 획득했지만 급격한 포식 활동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것이다. 그러니까 배부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발달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명력이 우리 몸에 유해하게 작용하기까지 한다. 우리 인체는 굶주림에는 강하지만 배부름에는 적합하지 않다. 배부름에 적응하지 못한 인류. 17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내는 생존의 싸움이었다. 그긴 시간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100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요. 현대인은 배가 부를 때까지 식사를 함으로써 하루 에너지 소비량을 웃도는 칼로리를 섭취한다.
그리고 이처럼 지나치게 풍요로운 식사량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지금 극한 체질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과식을 하면 살이 찌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제한 없는 식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주위를 둘러보면 100kg이 넘는 거구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체중이 2, 300kg을 넘어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인류가 모두 이런 모습이 된다면 멸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국민 질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이다. 당뇨병 인구는 안과 심장병 인구를 웃돌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일본 모든 국민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달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반대로 포식이 당뇨병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우리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중에 16시간 간헐 단식 8시간 동안 배부르게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 그리고 칼로리가 뭐 낮은 음식이 됐건 많이 먹어서 공복감을 없애버리면 공복 시간을 길게 해서 배고픈 시간을 길게 가져라는 얘기네, 결국은. 배고픔을 오래 누리라는 거야. 누려야? 그 시루트인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현상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8시간 동안 뭐 배부르게 먹으면 쉬지 말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해보면 새끼 식사를 한 지는 100년도 안 됐다.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새끼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는 뭐 6.25 끝나고 60년대부터 새끼를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기아와 출산력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적이가 있고 문제는 이건데 요새 나오고 있는 배부르게 먹지 말라는 거야. 어쨌든 가능하면 이 사람 요까지 정리. 나머지는 다음 파트 2편에서.